어렵게 모셨으니까 저희가 항상 세 분 나올 때마다 사전 인터뷰라는 걸 해요. 꼭 시키고 싶었는데 민망해 할까봐 저희들이 못 시켰던 게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또 친구분들이 다 같이 나오셨으니까 세 분이 의외예요. 성대모사를 잘해요. 저는 못해요. 그래요? 저는 잘 못하는데 그냥 몇 개 해볼 테니까 아닌 것 같으면 그냥 잘라주세요. 좋아. 네. 좋아요. 네. 그렇지. 바비킴 선배님의 그 되게 성대모사를 한번 그래요. 안 비슷하겠지만 시간이 다 됐나 봐. 긴 얘기 다 못 했는데 죄송합니다. 네, 좋았어. 좋았어. 지코가 좀 살려줘야겠어요. 이거 못 살릴 것 같아. 아 이게 좀 사실 성대모사도 이제 이게 딱 그 분위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 앞에서 이게 이거 역전시켜줘. 역전시켜줘. 아 오케이. 자, 네. 괴물에서 변희봉님 그 이제 마지막 이제 이렇게 아 그래요? 다 이제 남겨두고 진짜 뜬 거야 저거까지 네. 이제 하는 거 보면 네. 해놓고 저희가 사실 성대모사 킹이에요. 얘가 제일 잘해요. 제일 잘해요. 제일 잘해요. 아니 누구대요? 윤섭이의 아 크러쉬의 2411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. 좋지. 네. 감미롭지 마시고. 네. 버티는 게 쪽 잘려. 예. 가 좀 급하네. 비슷한데? 진짜 포인트를 진짜 잘 잡아요. 비슷해요. 왠지 모르지만 기분이 나쁘네요. 아니, 크러쉬가 일단 원곡 저거 한번 다시 한번 해줘보시겠어요? 버스는 계속 달려. 버스는 계속 달려. 배가 너무 고픈데. 내가 너무 고프네. 이거 복상인데 거의 그 정도 수준이면 Beautiful life, it's a beautiful life. 잘한다 잘한다. 아 근데 얘도 그런데 얘도 저를 항상 따라하거든요. 아 그래요? 땡그레 서두 차차와 차차차 차차차차차 크러쉬 저도 따라해요. 저 없었을 때 혼자 따라해요. 어떻게 지내? 죄송해요. 제가 진짜 이거 저번 잘라주세요. 죄송해요.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저도 한번 해본 거예요. 네. 나 없이 잘 들었습니다. 아 그래요. 말 나온